네. 아범. 어머니. 갑자기 찾아와서 놀랬지. 어쩐 일이세요? 아 근처 지나는 길에 아범하고 차나 한잔 하려고 들렸어. 잘하셨어요. 여기 찾지 못할게요. 바쁜데 방해한 거 아니야?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하고 차 한잔 못 마시겠어요? 고마워이 불청객 환대해줘서. 아이 어머님. 아범이 요새 자주 웃고 변한 것 같아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. 제가 그랬어요? 어떤 사람이 우리 아들을 저렇게 변하게 했을까 생각하니까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. 아범 방에 가서 수면제 세보니까 그대로 있고 요즘 뭐 약 안 먹어도 잠 잘 잘 수 있나 보지. 근데 속상하지. 그 사람이 새애기 친구란 말 들었어. 20여 년 만에 마음을 열었는데 아범 마음이 오죽할까 싶고. 그게 걱정돼서 오셨어요? 그래. 아범 마음이 얼마나 상할까 내가 걱정돼서 왔어. 그래서 더 깊어지기 전에 그만 접어. 내 말 뜻 알지? 예, 알아요. 걱정 마. 나한테 그런 감정? 내가 손톱만큼도 없으니까. 난 절대 흔들린 적 없으니까. 얼굴도 안 보고 그러잖아. 싸운 거야? 그런 거야, 최순생? 아닙니다. 그럼 대체 왜 그러는 건데? 한 식구끼리 서로 말 안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? 아니, 사람이 말하기 싫을 때도 있는 거지. 넌 왜 그래? 진짜로 싸운 거 아니지? 아니라니까. 아휴. 하긴 엄마 니들이 뭐 싸울 일은 뭐가 있겠니?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. 야, 우리 기분도 그런데 나서 밥이나 먹자. 가자. 와, 맛있겠다. 먹어들, 응? 먹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. 알았어? 예전에 우리 모라니가 국수도 잘 비벼주고 했었는데 요새는 통 그런 서비스도 없어. 비빔국수 좋아하세요? 그럼! 입맛 없을 땐 딱이지. 제가 국수 좀 비비는데 군대에 있을 때 배웠어요. 어머나, 그래? 샤이 선생은 못하는 게 뭐야, 그래? 아, 정말 어떤 아가씨인지는 몰라도 정말 복댕이야, 정말. 엄마. 왜? 나 맞선 볼래. 주선 좀 해줘. 네가 웬일이야? 조건 따지지 말고 소개시켜줘. 그냥 바지만 입었으면 되니까. 아,
그래도 어떻게 조건을 안 따져. 최소한 우리 딸 고생 안 시키는 잘생기고 돈 많고 젠틀하고 유머 감각 뛰어난 남자 정도 돼야지.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. 아니 왜 먹다 갑자기? 소화가 안 돼서요. 와 진짜 동수 씨, 저희들이 왜 저래? 아니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애가 된다더니 아니 어떻게 사람을 꼼짝을 못하게 해 그래? 참나. 엄마. 아니 너 친정에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? 아이고 그러다 네 시댁에 살면 어쩌려고 그래? 나 순영이 만나고 오는 길이야. 뭐? 아이고 너 여기 좀 앉아봐. 아니 순영이를 만났어? 어. 아니 괜히 자극하지 말라니까. 왜 네가 만났어? 엄마가 만날 거라니까. 집에서 앉아서 기다리기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그랬지. 근데 엄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. 뭐가? 순영인 우리 아버님한테 아무 감정 없대. 아이고, 그래?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거 생각할 틈도 없으니까 걱정 말래. 우리가 괜히 지레짐작한 것 같아. 아이고, 그래. 하긴 걔가 그런 쪽으로 머리 돌리고 사례는 아니지. 아버님이야 당연히 순영이한테 이상한 감정 가질 리야 없을 테고. 순영이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면 된 거잖아. 그치? 그렇지. 물어보길 잘했어. 속이 시원해. 나도 이상하다 하긴 했어. 아니 네 시아버지가 돌지 않고서야 아무리 순영이가 작정하고 덤빈다고 해도 눈이나 끔찍할 것 같아? 그러게 말이야. 은경 아줌마라면 몰라도. 아 예. 요즘에도 그 아줌마 자주 오니? 자주 오다 뿐이야. 할머니한테 아주 친딸처럼 군다니까. 예예예. 예, 예. 너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얼른 집에 가봐. 왜? 응? 아니 장 봐가지고 일찍 집에 들어가가지고 저녁도 해놓고 아이고 그래야 이쁨을 받지. 그래야 돼? 네가 그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자리를 그냥 턱하게 잡고 있어야 아무도 널 무시를 못한단 말이야 이거사. 예예. 예. 얼른 일어나. 어여여여. 어여. 아이고 어여. 아이고 어여. 자자. 빨리 빨리. 아이고 여가. 저 왔어요. 어 세규 왔니? 어머나 시장을 다 봐왔어? 네 저녁 하려고요. 아이고 우리 세규가 이제 주부가 다 됐네. 이게 다 할머니한테 배운 거예요. 아이고 기특해라. 무거워 얼른 주방에 갔다. 네. 저 5층 가 갈 볼게요. 우리 세기 뭐뭐 사왔나 좀 볼까? 아이고 계란. 어머나 어머나. 아이고. 어머. 아 이게 왜 이렇게 됐지? 아이고 세상에. 아니 이게 웬일이라니. 아니 이게 물건을 제대로 고른 거야 아니면 오다가 헤드기를 친 거야. 왜 이러니? 할머니 너무 혼내지 마세요. 새언니 아직 물건 고르는 거 서툴잖아요. 아직 세 댁이 뭘 알겠어요. 만만 있지 할 줄 아는 건 별로 없나 보던데.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거 뭐 제대로 쓸 수가 있어야 말이지. 이게 뭐야 그래. 아휴.
더 깊어지기 전에 접는 게 좋겠어. 내 말 뜻 알지? 무슨 오해요? 내가 지수령 씨 챙긴 거 사실이고 특별하게 생각한 거 사실인데 뭐가 오해란 거죠? 어제 하신 말씀, 절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. 그냥 특별한 직원이라는 뜻인가요? 사람들 헷갈리지 않게 해주세요. 헷갈릴 필요 없어요. 그건 솔직한 심정이니까. 지수령 씨를 직원이 아닌 한 여자로 특별하게 본다는 말이니까. 내가 왜 이러지?